반갑습니다. 왓썹입니다. 자, 오늘 할 게임은 모바일 게임입니다. PC 아일랜드라는 게임인데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요게 예전에 PC 아일랜드 그 캐주얼 낚시 게임으로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인데 요번에 새롭게 2탄이 나왔더라고요. 정령의 항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.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게임이 굉장히 캐주얼한 낚시 게임이면서도 약간 리듬 게임을 또 가미한, 그리고 낚시 게임에 뭔가 판타지적인 RPG적인 요소도 많이 가미된,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가 될 수도 있고,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픽도 예쁘고 그리고 OST, BGM도 너무 상큼발랄하면서 퀄리티 있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돈을 받고 하는 뭐 숙제 이런 건 아니고요. 무엇보다 이 게임의 그래픽 디자인 쪽에 제 친구가 개발 참여를 했어요. 제가 오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옆에서 몇 년 동안 봤었거든요. 그 1탄 때부터 굉장히 항상 막 밤낮 없이 고생하고 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도 한번 게임을 살짝콩 해보려고 합니다. 이미 저는 뭐 출시 이후부터 바로 클로즈 베타 때부터 게임을 계속 즐겨왔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석구님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친구한테 살짝 얘기해가지고 제가 좀 쿠폰이랑도 많이 가져왔습니다. 그것도 또 아무나 주지 않는 그 쿠폰 번호 하나로 석구님들 누구나 계정당 1회씩 사용하실 수 있는 캐시템 쿠폰 100마린, 이 마린이라는 게 모바일 게임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? 그 재화죠. 어떻게 보면 이런 캐시 재화 마린, 누구나 요 그 100마린을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 번호를 제가 이따가 영상에도 띄워드릴 거고 요 영상 하단에 그리고 댓글로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이폰, 안드로이드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아이폰은 살짝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제가 잘 설명해 드리는 대로 보고 쓰시면 되고요. 거기다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친구가 또 이런 거 소개해 준다고 고맙다면서 쿠폰을 또 많이 줬어요. 그래서 다운 받아 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시고 재미있다고 느껴지시면 한번 다운 받아 보시고 재밌게 즐기시라고 그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두 분께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. 두 분께 300마린, 두 분께 200마린, 또 세 분께 100마린, 또 마지막 세 분께 50마린씩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게임, 뭐 모든 게임이 마찬가지겠지만 세계관이 있고 약간의 스토리가 있겠죠? 딱히 캐주얼 게임 뭐 이런 거에서 많은 스토리를 바랄 수는 없겠죠. 간단하게 보고 오겠습니다. 예. 정령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어요. 어둠의 신수 티아마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. 그때 영웅이 나타났어요. 어둠의 신수가 다시 깨어나요. 뭐 요런 느낌 다들 아시죠? 뭐 굳이 긴 설명 안 해도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 스토리 그러한 스토리가 있다. 굉장히 그래픽 예쁘죠. 귀엽고 깨발랄하고. 자, 간단하게 먼저 낚시 부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낚시터에 들어오면 화면은 이런 모습입니다. 뭐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배경이나 분위기 그리고 날씨 뭐 시간에 따른 분위기가 다 다르게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에 둥실둥실 떠 있는 거 있죠. 알았어. 기다려봐. 둥실둥실 떠 있는 게 정령이에요. 정령. 이 정령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 정령들이 낚시를 할 때
옆에서 같이 도와줍니다. 막 쏴줍니다. 일단 해볼게요. 단순해요. 그냥 버튼 누르시고 네, 가면 됩니다. 낚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노트가 나올 때 시간 타임에 맞춰서 아이고 이렇게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. 그렇죠. 됐어! 잡았어! 지금 제가 잡은 건 물고기가 아니라 정령을 잡은 거예요. 이 정령을 입수하는 방법은 뭐 뽑기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령을 낚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낚시와 리듬 게임이 결합된 요소라고 볼 수 있죠. 아, 갑오징어! 아, 데쳐 먹으면 겁나게 맛있죠. 초고추장 탁 찍어갖고, 아, 갑오징어. 뭐 잡을 수 있는 고기는 무궁무진합니다. 요렇게 고래도 잡을 수 있다는 거. 뭐 다들 고래 한 마리씩은 잡아보셨잖아요? 고래 한 마리 잡았을 때 아주 그냥 그 손맛이 어마무시하다. 물론 낚시 말고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풍부하게 있습니다. 뭐 요일 던전이라든지 뭐 괴수 퇴치라든지 PVP 뭐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 방식도 되게 다양해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낚시와 리듬게임 뭐 RPG 요소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포를 쏴가지고 보스들을 잡는다든지 정령이나 괴수를 잡는다든지 뭐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히 있고요. 뭐 장비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옷을 여러가지 예쁜 옷들로 갈아입을 수 있다든지 그리고 이 잡은 물고기들을 그냥 판매용으로만 아니면 뭐 그냥 잡는 걸로만 끝이 아니라 자신만의 예쁜 수족관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. 거기다가 뭐 세트 아이템이 맞춰진다면 여러가지 재료 아이템이나 미끼 아이템 등을 생산해낼 수도 있고요. 자,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즐길 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한 번씩 다운받아서 뭐 아무리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? 한 번씩 해보시면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 친구가 개발에 참여한 게임 PC 아일랜드 정령의 항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면 하단에 뜨는 요 쿠폰 번호 꼭 하나씩 챙겨가셔서 100마린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선착순으로 마린 캐시템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PC 아일랜드 정령의 항로 저는 왓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